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오늘은 21일,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시죠? 선관위원. 선관위원이 이 장관급입니다. 선관위 장관급인 이유가 선관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고, 공정선거를 할 수도 있고, 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이 바른 사람들이 돼 있어야 나라가 바르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이 여당 민주당의 만만세 불렀던 사람 외친 조성대란 사람이 선관위원에 나온 모양인데 후보로 나온 모양인데 이 사람 괜찮나 이겁니다. 천안함 북 소행 정부 발표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 발표가 할수 없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발표가 부정을 합니다. 이 정부 발표가 가짜다 이거죠. 논란만 하는 개그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까지 한 이런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으로 나왔다는 거.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국회 선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조 후보자 친여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란 사람입니다. 참, 가당치가 않습니다. 국제관계학부 교수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또 소장 출신입니다. 참여연대 김경률 씨처럼 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조국 같은 사람도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하고, 또, 이런 조성대라는 사람, 예? 이런 사람도 선관위 후보자가 돼서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조 후보자 친여 성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2년에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11년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면서 만세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천안함 폭전 사건을 두고 놀랄만한 계획을 하고까지 북한 소행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관리 공정성,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작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조혜주가 상임위원이 된 이후 중립성 10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가 진짜 중립성이 있다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권에서, 국민 편에서 지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걸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이 대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캠프 후 특보 출신 조혜주가 상임위원이 된 이후에 중립성 시비에 선관위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장관급이죠. 네. 최근에 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임기를 또 마친 후에 또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됩니다. 이 선관위가 마저 지금 이상하게 이상한 화제의 중심에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그리고 거기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필수적인 자질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후라이뻥입니다. 벌써 자기 과거를 갖다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맞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 잣대에서 이걸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필수적인 자질,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자기 과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건 잘못되어 있다.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또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트위터 등에 대놓고 민주당 지지한 사람이 말이죠. 2012년 대선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하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 단일화 촉구하는 선언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은 이명박 정권 5년간의 폐정의 연장이자 유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트위터에서 후보 단일을 통한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정치 교수죠. 예. 이조 후보자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10월 17일 트위터에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당일 박전 시장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으라차차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는데요. 다 함께 기뻐하기 일보 직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하니까 중국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이 만세 만세 만만세 잘 쓰지 않습니까? 중국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시진핑 말입니다. 그저 중국 공산당. 조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갖다 정면을 부정했습니다. 2010년 6월 3일 트위터에다 그나저나 천안함 진실을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나 하면서 북한이 스텔스 잠수함 및 잠수정 그리고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는 초계함만 두 동강 냈다. 초계함 밑에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아니 이런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선거 중립을 하는 그 선거 후보자로 추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군이 천안함 침몰 전후 장면을 촬영한 열산 감지 장비 그 토드라고 있죠. TOD. 그걸 공개한 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허탈하다. 이 XX들은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건가? 그리고 우리들은 또 언제까지 진실로부터 외면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 5월 23일에는 북풍이 불편한 현실 앞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 거짓말 좀 치지 마. 이 XXX들아. 이런 자들이, 정말 교수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수사회에서 자정작용을 해야 될 것. 교수사회들이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문제를 교수들이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수라면 학생들이 이걸 알면 누가 이런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려 하겠습니까? 또이 조성대라는 후보자는 이인영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겁니다. 2010년 1월 트위터 모임 이인영과 영파워에 가입하면서 이인영 측근이 좋은 정치인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고 견제하겠다. 뭐 트위터에 친한 선배 이인영 이렇게 썼습니다. 뭐 보아하니 뭐 주사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배라니까 이인영이가 주사파를 했으니까. 예? 지금은 주사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주사파의 대부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인영 진짜 대부는 또 따로 있죠. 강철 서신이라고. 그분이 진짜 대부인데 그분은 나중에 전향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선거위원, 선관위원 임기가 지금 6년인데 야당은 이념 편향성 등을 들어가지고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의원은 전형적인 친여 폴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친여 폴립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당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우자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22일 치러집니다. 사실은 여하튼 장관들보다 이 선관위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뽑아놓으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아무리 해봐야 정말 잘못하면 도루묵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채널A 사건에 휘말렸던 그 검사장, 그리고 부장검사로부터 검사장이 공중부양까지 당하면서 그 물리적인 힘에 깔려서, 아래로 깔려서 얼굴까지 눌렸던 이 한동훈 검사장. 이분이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 광풍의 시대.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는 태양, 이 태양은 말이죠. 바로 직전에 새벽 5시경에는 칠흑 같은 얘기가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떠오르고야 만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는,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 자유가 물씬거리는 바로 이러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간 새벽 5시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